절통령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절통령. 네, 한때 남상희 씨의 꿈이기도 했는데. 네, 군통령을 들어봐서 또 절통령은 또 금시 처음인데요. 네, 아주 신심 깊은 돌자 가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성인 가요계 디바이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똑 부러지는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은강 씨의 무대에 큰 박수로 청해주시죠. 길이 또 맞지는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산뜻하니 너무 좋다, 그치요? 네. 네. 스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래는 이 첫 곡으로 또 약간 궁뎅이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걸 했는데 너무 이렇게 또 제가 또 절통령으로서 요즘 이렇게 스님분들 오시는 자리에서는 얌전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뎅이를 흔들어내니까 좀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요. 아무튼 첫 곡으로 더 흥부자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노래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제가 미스트롯2에서 간세음보살을 외치면서 불렀던 바람의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제 목소리를 잘 들리세요? 네! 아, 저만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네, 제 목소리 마이크를 좀 많이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 분들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이게 리허설을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작아버리면 제가 악을 쓰는 걸로 공기 가버리네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목소리를 또 못 불러드릴까. 자, 두 번째 그 바람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이 타임에서 제가 조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을 좀 축여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축일게요. 제가 지금 말할 때는 조금 마이크가 작거든요. 마이크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들으시나요? 아아. 꽃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이제 또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다들 여기 소원 적어서 또 올리고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또 불자들도 불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이번 연도에는 다들 성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제가 4박 5일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좋은 일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미스트롯도 나가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그때 당시 좋은 남자친구도 만났어. 네,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도 불자였더라고요. 같은 절에 다니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래서 아, 부처님이 저한테 인연을 맺어주신 거구나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갈로는 가더라고. 아무튼 세 번째 곡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께 홍보를 할 타임입니다.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별리라는 노래 발라드가 또 한 곡이 있고요. 이번에 또 들려드릴 사랑 아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사랑 아니 노래는 이제 아주 신나고 조금 제가 또 고음이 내세울 게 고음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높게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노래방에 여러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많이들 불러주신다면 아주 좋고 그 좀 높아서 못 부르신다 그러면 노래방에 그냥 2절까지만 쭉 틀어놔 주시면 저한테 500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별리는 또 노래방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또 노래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틀어놓으시면 그다 또 정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또 따라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18번이 되고 애창곡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500원 띄고 하면 저한테 한 200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돈 모아서 네, 앞으로 또 여러분들 또 볼 날이 많은데 그날 또 올 때 또 옷의 때깔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게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 아니 별리 어떻게 사랑 아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 듣는 거라서 조금 듣기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듣다 보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저는 사랑 아니를 부르고 다들 또 우리 찬원이 또 오는 것도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 사이사이 다 분홍과 지었구나. 아, 네, 또 찬원이 기다리셔야 되니까 저는 그냥 이 사랑하니만 부르고 그냥 가버릴까요? 아, 또 그럴 수도, 여기 합창 단원분들도 혹시 찬스이신가요? 분홍색으로 입고 계시고, 한복을 분홍색으로 입으십니다. 네, 그럼 저는 그 사랑하니를 부르고 집에 갈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노래를 끝나고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는 척을 할 테니까 앵콜을 외쳐주시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와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랑 아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곡 더 하고 갈까요? 네! 그럼 신나는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신나는 곡 한 곡 메들리로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가연이었습니다. 나 진짜
멋진 무대에 선사해주신 은관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